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을 위한 여러 경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기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어제 은행 제도 개선 TF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스몰 라이센스 제도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 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내 은행업 스몰 라이센스는 지방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스몰 라이센스의 지급결제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금융연구원은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투신 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도입과 확대에 대해서는 증권과 보험, 카드 등 비은행권 업계와 한국은행이 충돌했습니다. 각 업권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혁신 금융서비스 출연을 이유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 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논의 초기에 가장 주목받은 게 특화은행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당국은 앞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따라 특화은행의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는 6월에 발표할 최종 개선안에 특화은행과 관련한 대안 제시는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